이제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19명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 18명 국무위원 그다음에 총리 후보자 1명 19명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해야 될 19명 중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사람 4명입니다. 4416 5420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그냥 거칠게 계산해서 5분의 1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주고 5분의 4는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줬어요.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에서 졌잖아요. 3월 9일 날 국민의 엄정한 선택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다 라고 국민의 명령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선택에 의해서 신성한 국민 이 선거 투표에 의해서 출범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런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5분의 1 이유가 어찌 됐든 결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재적이 300 168이면 뭐 절반보다 18석 많군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유세입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그 임명 동의안이 상정도 못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야당 의원이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을 해서 표결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 그게 아마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보통스러운 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그 다음에 총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국회 질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질타하고 고치라고 예,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무총리가 출범하는데 다리를 떡 걸고 있는 겁니다. 못 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은 장관들은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의 제청. 국무총리 후보자의 제청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제청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덕수 아직은 총리 후보자입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을 정식으로 제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한 명도 임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헌법에 따르면. 그래서 정권은 바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부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국무위원을 제청을 해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내일 모레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그 말 이게 나랍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초대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뭐 문재인 정권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말 시정 불량배들만 다 모아놨습니까? 오늘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많은 34명의 국무위원을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34명. 역대 정권 어느 정부를 갖다 내도 2배, 3배, 5배 이렇게 많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그 전횡을 부려온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34명. 그래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저러한 상황이 있고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아직도 촛불 이야기나 하면서 떠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제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부겸 총리가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4명의 국무위원을 재청을 하고 그 재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정오나 내일 오후쯤에 국무위원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4명이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을 해서 있습니다. 그 네 명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총리 권한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임명이 되면 이제 김부겸 총리는 이제 물러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재청을 하고 그 재청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를 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다시 보내달라 요청을 했는데도 보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장관을 임의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것일수록 간단한 질문 을 던질 수 있어야 그 사건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낙마시키는 것? 뭘까요? 3명 낙마시킵니까? 뭐 6명인가 명단 만들어 놨다면서요.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목표를 6명으로 잡고 나중에 2명이라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속마음은 뭐냐? 2명의 한 씨 중에서 한 사람만 골라라 이겁니다. 한덕수냐 한동훈이냐 한동훈이냐 한덕수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지킬 것이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킬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시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택도 없다. 이겁니다. 한덕수.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밖에 없다. 딱 한 사람이다. 두 번째.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걸 알고 더불어민주당은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거죠. 둘 다는 못 해주겠어. 한 사람 골라봐. 나머지는 조금 부차적인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정치 역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한 얘기가 부딪히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여론 추이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한동훈 청문회 지금 이 시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불안하고 캥기고 떨릴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절대 만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법사위 의원들 잘못 말을 엮어 들어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오늘 진행이 된 다음에 국민 여론이 한동훈 후보자 당당하다! 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 뭐야!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갑자기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